오토엔 같은 종목 어때요? 12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 30차례? 그 이상입니다. 1월 10일 날 에디슨 EV 교육해드리고 상한가 그 다음날 10% 86% 올라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가요. 미래는 없죠. 비중 많이 못 실어요.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교육해드렸단 말이에요.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오토엔 들어가셨다가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갔다. 아니야. 리스크가 큰데 어떻게 갖고 있어요. 꼬리 달리고 음목 떨어지면 전량차익 실현하는 거야. 오늘 같은 날 휴마지스 교육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면 이래요. 오토엔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교육 동영상을 다 올려드립니다. 그거를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어떻게 됐을까? 그럼 라이브 방송을 설정해드리기 이전에 오트로는 어떻게 했을까? 어? 오트론을.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? 벌써 이미 오트론에 대해서 장중에, 개장 초에, 또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화면 보시면 왼쪽은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의 수익까지라면 오른쪽은 뭐예요? 단기 공략주 관심 종목 다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. 거래 대금 터지고 변동 나올 때다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. 저 오토엔도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, 지금. 응? 결론적으로 오토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뉴스냐면요. 2거래일 상한가 가고 3거래일째 고점 대비 17% 박살나고 끝났을 때에 5시 20분에 나온 한국경제신문에서의 뉴스입니다. 내용도 없어요. 그냥 이런 회사입니다. 대표이사는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려 한다라는. 결론은 이 기사 5시 10분에 20분에 나온 뉴스 하나만 가지고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버려요. 센 거죠. 누가 붙었든 센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날 13% 띄워놓고 패대기 친 거죠. 패대기 치자마자 또 마이너스 13%, 17%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%에서 다시 잡아들어서 쭉 땡겨 올린. 오늘 장중에 10시 32분에 올려드렸어요. 개장 전에 이미 어제 야간에 교육 다 해드렸고, 어제 야간에 교육을 했으면 오늘 장중에 안 들여다봤겠냐고. 개장 초에 2020년도 매출이요 500억이에요. 500억.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 5,300원에 1,200만 주짜리니까 600억, 700억이 안 되는 거예요. 매출이 500억, 시가총액이 700억 수준. 근데 상장하고 1,000억, 거기서 상한가,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, 그 다음날 마이너스 17%, 고점 대비, 그러니까 마이너스 4%로 끝난 거죠. 그러고 나서 다시 상한가, 그 다음에 또24% 폭등, 그러고 나서 종가는 5%. 380만 주의 유통 물량이다. 이 물량이 어떤 식으로 시중에 출회될 수 있을까? 응? 어떤 식으로? 결론적으로 상장 첫날 160만 주 가까이가 떠넘겨졌고요. 그 다음날 개인에게. 그리고 개인이 받은 물량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380만 주인데 가지고 놀수 있는 거죠. 가지고 논 거죠. 누가? 메이저가. 누가? 여기서 메이저는 누구예요? 누군지 모르겠지만 액티브 펀드가 됐든 아니면 부티크가 됐든 개인 큰손이 됐든 시가총액이요. 예? 위험고지를 다 해드리는 거 지금. 위험고지를 예를 들어서 모든 방송을 보면 다 모니터링 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SK 바이오사이언스 대박이고요. 이게 앞으로 끝내줄 거고요.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주가가 깨져 내려와도 기술적으로 팔아야 될 자리에서도 못 파는 거야. 그죠? 아, 오태인이요. 이게요. 끝내줘요. 뭐,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. 그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고점에서 밀려도, 아, 가겠지. 야, 얘 음봉 떨어지고도 그 다음날 상한가 같다? 야, 갭상승해서 마이너스 17%까지, 아니, 고점 대비 17%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또 폭등 나서 24.80 찍었어. 저가가 마이너스 10%야. 시가 찍고 저가까지 확 밀어가고 17% 밀렸는데, 응? 다시 올려서 24% 가서, 야, 얘 대박 나겠지. 그러니까 못 판단 말이야. 올려드릴 때 시간이 10시 38분이고요. 그 이전에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고요.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미 벌써 이때 시가총액 수준까지 다 올라와요. 응? 벌써 이미 요자락에서부터 들어올릴 때 기준입니다. 그러면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느냐? 또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? 차익 실현 보면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. 고가 찍고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한다.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봉의 기준에 21일 날에도 순간적으로 치고 올리기 때문에
생각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. 뭐를? 시가총액 규모와 밀고 들어오는 수급의 매수 강도를 1분봉으로 놓고 보면서 30분봉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. 어? 그리고 이 30분봉 기준에 오늘 장중 개장초 아까 보신 개장초의 기준 뭐냐면 종가가 여기에서 시초가가 이렇게 17% 수준인가요? 들어올린 다음에 14%까지 눌렀다가 상한가로 순식간에 30분봉이죠? 15분만인가요?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고점 찍고 고점 대비 17% 밀리고 끝난 겁니다. 고점 대비. 그런데 아까 그 뉴스 하나 가지고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13% 들어올렸어요. 우리는 1조 미만짜리는 최대 15%까지 따라붙는다.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이러면 1조짜리 종목은 20%까지도 따라붙는다. 근데 이날 갭상승 13% 딱 만들어 놓고 살짝 눌렀다 바로 치고 돌리죠. 결론 뭐예요? 바로 상한가.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. 오늘의 기준은요. 갭상승을 여기를 잡아준 거 8%입니다. 엄청나게 크게 갭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. 사실은. 8%. 그러고 나서 16,500원까지 끌고 내려간 다음에 예? 그러고 나서 저점 대비 2% 그리고 몸통의 절반 요런데 편입의 기준 이후에 23,000원 얼마냐면은 16,000원대 17,000원대 중반 어? 18,000원 요런 가격에 편입이 되고 5,000원 6,000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범위 우린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 한다고 했잖아요. 절반 이상 아까 어? 보셨잖아요. 차익 실현 하시는 거 상한가 이탈되면은 바로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. 근데 만약에 상한가였고 난 절반 차익 실현했고 절반 가져간다. 어? 꼭 또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오버나잇을 일부 하겠다. 그럼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, 3%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.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대형주 또 1조 미만의 종목 기종을 지어놓고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안 되실 때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는 거예요. 이게 안 되시니까. 그냥 편안하게 문자 매매 사인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. 지금 미국에 지금 어? 나스닥이 2.56% 폭등이에요. 폭등. 나스닥이 2.56% 폭등. 다 폭등이야. 기술주들. 또 특히 성장주들. 새벽 3시 이후에 이제 더 난리 나겠죠. 미친 듯이. FOMC 회의 결과.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이 여기까지였잖아요. 결과론적으로 많이 깨졌죠가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했잖아. 고점 대비해서 1.5% 이상 밀리기 시작하면은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한다. 약속을 했잖아요. 그 약속 안 지키면은 막 윤정두가 화내면서 팔라 그러고. 5분봉의 기준 보시면은요. 요 자락에서 1분봉, 5분봉에서 못 따라갈 것 같아. 다 따라붙습니다. 왜? 거래 터지면서의 양봉이 나오는 기준점. 마찬가지예요. 오늘의 기준에서 갭상승 이후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. 한 방에 말아올렸다면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오늘 기준에 8% 갭상승이면 나쁘지 않았다는 거야. 어제 순간적으로 다 잡아 끌어올려놓고 어? 그러고 나서 바로 갭상승 8%에 두들겨 펴서 이렇게 밀고 내려옵니다. 고점 대비 17%. 그리고 얘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를 어떻게 알아요? 모르는 거예요. 거래가 5MA, 20MA. 우리의 기준 뭐예요? 거래가 5MA, 20MA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. 1차 편입이 될 수 있는 공간. 여기가. 2차 편입은요? 여기까지의 기준에 거래량 다 터뜨리고 2만 원의 기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저게 얼마? 8% 수준. 그리고 2만 3천 원 수준을 찍어요. 그리고 밀려요. 일단 전량 차익 실현. 미련 없어요.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. 미련 없어. 저거를 왜 가져가. 종가가 밀려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. 또 한 가지는요. 여러분들이 외부에 계시면 윤정두 거 몰래 훔쳐다가 교육인 양 가짜 교육하는 윤정두 회사 출신 방송 나온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. 각 케이블 TV마다 최소 3명에서 5명씩이 윤정두 회사 출신 연구원들 출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. 한경에도 그렇고 MTN에도 그렇고 많아요. 이걸 어떻게 장학형, 장학 확인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. 거래량이 없는데.
이걸 어떻게 망청이라 부를 수 있어요? 방송 보면 가끔씩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기가 차서 아무거나 가지고 망치 떴죠. 장학형 떴죠.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보여주면서 대박 나셨죠. 뭐 이러면서 야 여기서 망치 떴죠. 이러면서 전제 조건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. 조건이 안 맞아요. 신뢰도가 없어요.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. 결국은요. 조금 전에 보신 장학형이 떴죠. 거래량 없었잖아요. 망치 떴죠. 거래량 없었잖아요. 그래도 잘 횡보. 아이 안 된다니까. 거래량 없으면 안 돼. 이게 일주 월봉 다 똑같아요. 일봉도 안 되는 거. 주봉도 안 돼. 거래량 없으면. 그러고 나서 이럴 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? 응? 근데 그 다음에 밀려요? 그럼 바로 눈 그냥 찔끔 감고 정립니다. 거래가 두 번 땅 터져서 따라 붙었어요? 응?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미끄러져요. 바로 정립니다. 손실이 나더라도. 그게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. 막연히 얘 끝내줄 것 같아? 시간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예? 순식간에 이렇게 두들겨 패고요. 여기까지 패고요. 그리고 순식간에 또 이렇게 들어올려요. 19,000원까지 내려왔다가 19,100원, 21,000원까지 순식간에. 그래놓고 종가를 다시 19,400원으로 끝내. 그리고 시간에서 또 들어올려놨어요. 내일 어떻게 될까요? 일단 내일 변동성이 나오겠죠. 그런데 5거래일 동안에 해먹은 친구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면, 힘없는 사람들끼리 붙어있는다면, 그러면 실망매물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됩니다. 오늘의 기준에서 내일 아침에 돼서 나 진짜 윤정두랑 같이 아침부터 했어야 되는데 내일 야간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, 오늘의 기준에서도 똑같잖아요. 시가총액이 작은데 뭐라 그랬어요? 거래대금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위, 3위 휴마시스하고 같이. 이게 지금 은봉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. 처음에 8% 갭상승 이후에 바로 8% 갭상승 이후에 살짝 오르는 것 같더니 그대로 두들겨 맞아서 은봉. 그러면 여기서 편입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망치형 여기서 편입할 수 있고 18,000원. 그리고 23,000원 갔으니까 15%. 만약에 여기서 편입했으면 17,000원. 거기서부터 6,000원 올라와서 얼마야? 30%? 6,000원 올라와서 6,000원. 30%를 넘게 올라간 거야. 17,000원에서부터 23,000원. 6,000원. 30%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한 방에 날리셨잖아. 거래대금 2위, 3위 왔다 갔다 하는데. 그럼 왜 17,000원에 살 수 있느냐? 캔들 교육 해드리고 망치형 말씀드립니다. 망치형에서는 이제 편입하는 기준 배우셨죠? 에디슨 EV 1월 10일 이거 놓치셨다면 저 때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. 하루 전날만 가입할 걸. 그 다음날은요. 또 하루 전날만 가입할 걸.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게 은봉이었잖아. 22% 갭상승 이후에 11%까지 밀렸다니까요. 그리고 여기서 절반을 돌리는 거예요. 여기서 위에 빨간색 양봉이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. 밑에서. 저 캔들 크기가 평상시보다 크죠. 평균치보다는. 이게 얼마? 25,500원. 이게 48,000원 갑니다. 두 번째 상한가 그리고 추가 10%의 급등. 두 번째 상한가는 얼마? 14% 갭상승이에요. 그리고 상한가입니다. 3거래일 만에 86%. 저 망청을 놓쳐서 수익을 못 내셨다면 이번에는 사셔야지. 나 교수형이 무서워서 못 샀어요. 교수형이요? 얘기했잖아요. 교수형의 기준이 잡히려면 이 캔들의 3분의 1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. 그런데 이 캔들의 3분의 1이 오늘 잡혀요? 공간 크기가? 잡혔네.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? 나는 공격적이야. 저거 교수로 안 볼 거야. 왜? 실질적으로 따져보니 여기가 종가였는데 여기가 종가였잖아요. 이 선이. 종가였는데 갭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? 시간의 거래량 상한가 만들어놓고 죄송합니다. 그렇지 그렇지. 양봉의 크기를 보는 거니까. 이게 다 몸통이란 말이에요. 실질적으로는. 종가가 여기에서 시작된 30%짜리의 캔들이란 말이죠. 근데 오늘 얼마? 8% 뜨고 시작했어요. 3분의 1이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밀렸다 돌리더라도 나는 교수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. 라는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에휴 원뚱딴지 같은 소리야. 야, 이 몸통을 이렇게까지 그냥 감쌌는데 이거 돌려봐요 교수야.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장중에 고점에서 무조건 팔 거야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이 교수형이야. 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.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까 17,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는 2-3% 반등 시에 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망치든 교수든 일단은 개장추 상황이니까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최종 판단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여부로만 지면 돼요.
그러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도지로 끝났습니다. 이 도지면 뭐예요?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? 이거는 위로 나오면 굉장히 강한 추세, 밑으로 꺾이면 완전한 하락 반전. 똑같은 거 아니냐? 뭐 아유 도 아니면 뭐 오르겠네 내리겠네. 아니, 위로 가면은 굉장히 강한 추세, 밑으로 내려오면은 완전한 하락 반전. 결론적으로는요, 내일 변동속도 보면 돼요. 내일 어떻게 시작해요? 갭 상승이 일단은 나오겠죠. 갭 상승 나오고 나서 갭 상승을 한 만큼의, 예? 왜냐하면 종가에 19,400원에 받은 물량, 시간에서 인위적으로 땡겨놓은 물량, 그럼 갭 상승을 이만큼 만약에 줬다, 준 다음에 음봉으로 확 미끄러뜨렸다, 근데 되돌리는 힘이 없다, 얜 죽는 거지. 그러면 끝나는 거지. 예? 말 그대로 앞전에 그러면 교수용했었다는 거고. 만약에 갭 상승에 그들이 야, 이 정도 갖고는 차익실은 못해, 아 내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, 어? 차익실은 할 거야, 여기서 못해, 들어올릴 거야, 그렇게 해서 이 고점을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올리는 흐름으로 끌고 올라간다면,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결국은 이 고점이 넘겨지죠. 상한가 기준까지 간다면. 응? 그 흐름의 대처 방법은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5거래일 동안에 167%의 이 수익 범위를 내가 기본적으로 망치형 또 갭의 크기 이런 부분으로만 조금만 아섰다면,